자, 한번 실험 걸어서 드라이버 한번 넣어줘 봐봐. 아예 안 도네? 와, 근데 완전히 갈렸나 본데, 이 정도면? 이 안에 기아 스프라인 부분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자, 요 고장났던 이 요크 부분은 요 스프레인이 다 이렇게 마모가 있었는데 요 부분은 실제로 나오는 부품은 없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 부품이 있어요. 모양은 약간 달라도 호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어요.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총체로 중고로 해서 바꾸거나 신품으로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저 순놈, 저 디퍼렌셜 부분에 순놈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요크만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기존 요크에서 요 물심은 여기다 이렇게 따로 박아서 장착을 해줘야 돼요. 박으러 가자고요. 근데 안 맞냐? 아, 맞는구나. 어씨, 깜짝이야. 이 유격이 없어야 되는데, 어, 없네. 딱 맞네. 브리스 발라서. 이제 고열 브리스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 나는. 망치 줄까? 빡빡하다 못해 너무 빡빡한데 이거. 근데 뺄 때도 이렇게 힘들게 빠졌잖아. 응. 야, 내 몸무게에 비해 망치가 너무 무겁다. 록타이트 없냐? 네 개. 이 나트는 풀리면 안 되잖아. 됐어, 좀 조이자. 됐어. 아이고, 아 힘들어. 이제 어저께 보니까 얘보다 상호가 힘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 팀장님 힘이 더. 왜냐하면 어저께 계속 쩔쩔 매는데 이 팀장이 쉽게. 정말 상호가 밥을 더 먹은 것 같아. 힘은 세요? 힘 없으면 여친한테 채요. 아니, 이게 채울 일 없어요. 그래? 왜? 이제 종점을 찾았기 때문에. 종점? 날짜 잡았어? 내년으로 잡을 것 같아요. 잡으려고? 네. 근데 그래도 모르는 일이야. 이번에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식당 예약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식당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지금 20kg 빼겠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네. 지금 5kg 뺐는데? 그렇죠. 근데 금방 뺀 것 같아. 아, 그게 보는 사람만 금방이지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치? 아니야? 쉬웠어? 살 빼는 건 쉬워? 아니, 저녁은 조금씩 먹고 있어. 저녁이 살찐다고. 저녁에 반주하고 막 이런 거. 술 먹고, 술이 살쪄. 맨날 술이 살 안 찐다고 저기 얘기하는 사람 저기 있잖아. 이해가 안 가네. 아, 씨. 아, 어제도 먹었네. 괜찮아? 아, 씨. 아, 머리카락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머리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아, 브리스 문다. 점이 생겼네? 머리에도 점 생긴 거 아니야? 빨간 점 생겼을 것 같아. 이제 잘 돌겠지? 근데 85kg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겨울
겨울 전까지? 많이 먹고 열심히 일을 하면 빠지지 않을까? 네. 아,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많이 빠지고 아, 많이 빠졌어? 이거 한번 쓰면 되게 편하지 않냐? 네. 센터볼트 채우고 방열판 씌우고 모플러 달면 조립이 완료되고 이제 차량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유수수 인젝터도 이렇게 땡김에 세척을 한번 했어요. 여기가 워낙에 이 유수수에 때가 많이 껴서 뭐야 이거? 이게 안 닦였네? 이런데 좀 잘 닦지? 아, 닦다 마른 거야? 아, 다 닦은 줄 알았어. 잘 닦기도. 뜨거운 물에다 닦아야 되는데. 네. 뛰어가지고 물에 담가버리고 싶다, 그치? 휴가 갔다 와서 예식장 잡는다고? 네. 어, 휴가는 같이 가? 네. 아, 그래?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가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가게 된 거야? 아니, 휴가 때 할 계획이 없,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 같이 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아니. 어디 갈지 계획이 지금 그런 없... 얘기지. 어디 갈지 계획이 없었는데 저도 여자친구 휴가가 겹쳐가지고 이제 그냥 아 겹치고 싶지 않았는데 날짜가 겹치게 된 거구나. 아니 그런 거 저한테 그랬지. 야 큰일 났네 이거. 아니요 진짜 가고 싶었던 이거 꼭 편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어차피 요즘에는 내가 편집을 안 하니까 이 편집자한테 이런 의견을 얘기해 줘야 돼. 누가 편집하나요? 누가 할지 모르겠어. 제가 지울 거예요. 전 대리한테 줘야지. 와 이거 뭐 참 놀랍다 이거. 근데 이렇게 갈렸는데 저거는 어떻게 이건 멀쩡했었다. 다행히 지난번에 거는 저 안에 거 다 박달라 했었거든.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안에 그 축 자체가 다 놀았었고 얘는 그래도 다행이네 이게. 휴가를 같이 안 가고 싶었다는 거는 여자친구는 알고 있는 거야? 아니니까. 아, 진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혼자서? 아니 진짜 가고 싶었어요. 결혼하면 혼자서 갈 시간이 없어.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아 진짜 가고 싶었어. 휴가 날짜를 갑자기 사장이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혼자서 가는 거야. 이게 편집해 달라고 할게. 아니 이미 장인어른 장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 결혼을 해야 장인어른 장모님이야. 예식장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뭘. 그 어떻게 알아? 약간 응원을 안 해주시네요. 축의금 내야 되니까. 아, 축의금 때문에 최대한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늦게. 어차피 넌 북박이로 있을 거라며. 그래서 장가를 가지 말라고 할 순 없고. 팀장님은 장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 장가 가지 말래? 후회하고 있나 보지. 후회하는 거 아니야? 나? 난 장가 가라고 했지. 장가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아니, 편집자가 정말 편집하는 거 아니야? 어? 싸늘하다. 싸늘하지. 나 싸늘한 기분. 휴가는 같이 가? 아, 그래? 어쩌다 보니? 가기 싫었는데. 네. 휴가 날짜를 갑자기 사장이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번에는 혼자서 가는 거야. 네. 근데 왜 앞에 건 왜 뺐을까? 아 견인을 처음에 저걸로 했나? D만 떠가지고? 오버로 왔는데 이걸 왜 빼놨을까? 희한하네. 이거 껴야 되는 거네? 이거 안 끼면 차 안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샤프트는 왜 빼고 왔다고 생각해?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중립만 빼면 차 굴러가는데 왜 뺐을까? 아니면 이게 지하 주차장에 있었을까? 그래서
앞에만 앞바퀴만 들어서 차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거야. 지하 주차장에 있었었나 보다. 그래서 견인차를 두 번 불렀었을 수도 있어. 이러면 아니면 어부바가 아니라 그냥 견인차로. 그럼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어부바가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일반 견인차로 끌어올려면 얘를 빼야 되거든. 빼야지 트랜스퍼 케이스가 안 망가지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빼고 올려서 어부바에 실어가지고 차를 견인했을 수도 있어. 견인기사가 고생이 많았겠는데. 이거 벤츠거는 끼우려면 멤버한테 할 거 해야 돼. 앞에 거 차는 BMW죠. 그치? 차는 BMW죠. 차는 테슬라지. 아, 차는 제규 아니에요? 아, 제규어지. 제규어 안 탄 지가 오래돼서. 잘 안 타는데 서비스 센터에다 넣어놓을까? 테슬라 운전 한번 해볼래? 그 은떡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은떡님 거는 퍼포먼스고 저거는 롱레인지인데 쟤도 출력이 충분해. 이렇게 돼요? 그럼 제로백 4.4초 은떡님께 3초대 퍼포먼스는 4.4도 엄청 빠른데 타보고 싶기는 하죠. 보험 돼.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다 되는데 얘는 안 돼. 30세 아닌데 저거 몇 살부터지? 확인해 봐야겠다. 시승 한번 같이 해야지. 테슬라 시승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테슬라 시승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도 되는데. 나한테 주는 거 아닌데. 어? 저번에 어? 더 좋은 거 타봤다 아닙니까? 아, 퍼포먼스? 네. 아니 그래도 살짝 기분 나빠지네. 카바 조이면 시운전 한번 해보면 되겠네. 시운전 하고 마무리 해야겠다. 자, 일단 작업은 다 마무리 됐고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작업을. 지발로 이제 가네. 디스크도 녹 다 났던데.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볼까? 어떤지? 언덕 한번. 언덕 잘 올라가나 먼저 보고. 언덕을 잘 올라가면 일단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반 이상은 없다고 봐야죠. 언덕에가 힘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언덕이 이렇게 심한지 몰랐어 처음에. 저기 가면 공사판이 있더라고요. 두 개를 막아놨어. 와, 여기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러네요. 와, 무섭다. 괜히 왔어. 차량 상태나 한번 확인해 보고 내보내자고. 네. 뭔지 알아? 금주. 이틀이나 됐어. 갑자기 왜 금주를? 반주 끊으려고. 아. 술을 끊을 순 없는데 줄여야죠. 먹는 횟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 체력이 너무 안 좋아. 차 컨디션은 어떤가요? 좋은데 차? 차 상태 좋아 이거. 정도면 불편한 데 사다가 차 싹 만들어서 중고차로 팔고 싶어. 차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운행해보고 큰 문제 없으니까. 원래도 다 갈았던 차라서. 아, 우리 집에서? 네, 저희 제가 갈았어요. 아이고 문제 없는데 뭐 돌아가서 출고 준비해야겠다. 네, 차 아, 상태 바로 그냥 좋은데. 오일류는 다 갈아놓은 거고 뭐 이게 차주가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지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특별하게 뭘 관리하세요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 요크를 때마다 한 번씩 풀러가지고 그리스 발라주세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요크가 제작한 거라 사실 메이커에서 만든 거보다 튼튼할지 안 튼튼할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건데. 네. 튼튼하길 바래봐야지 뭐 제작한 게.
어차피 메이커 것도 10만 킬로만에 이렇게 나간다면 제작한 게 한 8, 9만이나 10만까지만 버텨줘도 내구성이 괜찮은 건데 모르겠네. 일단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사실. 그렇다고 뭐 지금 멀쩡한 스플라인을 놔두고 디퍼렌셜을 통째로 바꾸기는 좀 애매하고, 디퍼렌셜 우리가 여기다 쓰려고 중고를 주문해서 장착하려고 했는데 순놈이 멀쩡해서 지금 스플라인만 바꾸고 방향을 바꾼 건데, 디프는 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쓸 거니까. 아, 사륜 디프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재고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우리나라에 진짜 구하기 힘든데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정지해 놓고 있으니까 이 마운트는 바꿔야겠는데, 진동이 좀 있네. 네, 그러니 마운트가 이게 딱 서 있을 때 이 기분 나쁜 진동이 올라와. 엔진 마운트 사륜이니까 또 미션 마운트도 바꿔야 되잖아. 미션 마운트까지 한번 교환해야 되고. 댐퍼 프리도 안 좋다고? 네, 크랙이 조금씩 크랙이 있었어? 네. 그 정도는 한번 또 방문하셔서 해야겠는데, 출고 전에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자고. 자, 들어가서 이제 출고 준비하자.